저희 선수들도 그렇고 실력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뭐 이제 첫 번째냐 두 번째냐 문제였던 것 같은데 뭐 이제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순서에는 크게 관여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뭐 그래도 시합인 만큼 긴장감 있게 본것 같아요. 감독님, 제가 4년 만에 데이비스컵을 다시 뛰는 거고, 뭐 이제 일단 저희 대한민국 테니스 팀 분위기가 좋은 만큼 저 역시 컨디션도 좋고 자신도 있어서 뭐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일단 이기고 나오는 게 저희 팀이나 저 개인으로서 목표입니다. 선수가 저희 에이스로 집에 있는데 그래도 앞단식에서 권순우 선수가 지금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1승을 먼저 가지고 가면 아무래도 뒤에 이번 단식이나 내일 복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령하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지금 뭐 바우터우 전지훈련도 저희가 같이 갔다 왔고 지금 훈련을 계속 하면서 기량을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. 했는데 지금 남진웅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중국 선수하고 시합을 한 결과 뭐 조금 이길 확률이 첫날 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단 기용을 했습니다. 아, 예상 속화는 뭐 속단하기 좀 어렵고 네 일단은 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면은 좀 승리하는데 좀.